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기본 니트는 성에 안 차시거나 이미 기본 니트는 많다 키미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포인트 니트 추천편입니다.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아무리 제가 니트 전공을 했다 하지만 저도 이쁜 니트, 포인트 니트를 구매할 때에는 소재감을 엄청 따지는 편은 아니에요. 이쁘면 장땡이지 뭐 아크릴 덩어리도 내 옷장 속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영상이니까 제품 퀄리티까지 검수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 소개될 제품들은 제가 직접 셀렉을 해서 브랜드 측에 요청을 드려서 금전거래 없이, PPL 없이 추천드리는 니트들이니까요. 자, 그럼 제가 무슨 니트들을 데려왔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쿠어 제품인데요. 쿠어에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니트를 내셨더라고요. 팔꿈치 디테일이 살아있는 리버시블 니트입니다. 소재적으로도 울캐시가 사용돼서 소재적으로도 디테일적으로도 둘 다 좋은 니트라서 데려와봤습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면은 시접 라이닝을 그대로 살려서 표현해줬고요. 팔꿈치 디테일마저도 시접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보시면 그 시접 라인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거든요. 나는 이 시접 라인이 싫다 하시면 시접 라인이 정리된 채로 팔꿈치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시접 부분이 살아있는 리버시블이 가능하려면요. 사시봉제가 완벽해야 되는데 쿠어 드디어 사시봉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깔끔하게 들어가서요. 시접 라이닝이 살아있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기존에 구매하시던 쿠어 니트 제품과는 핏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총장이 짧아졌고요. 어깨선도 많이 떨어졌으며 가슴 통도 좀 더 넉넉하게 조금 더 캐주얼하고 귀엽게 입을 수 있는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니트는 나는 엄청난 포인트 디테일까지는 소화는 못하겠지만 정말 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보면 센스가 있는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니트를 사고 싶다 하시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는 메종미네드 제품인데요. 좀 컨템포러리 느낌이 나는 니트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제품은 마르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어깨 깡패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와. 일단 소재감은 처음에 만져봤을 때 이거 면 니트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꽤 탄탄한 소재감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는 폭신폭신한 니트는 아니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왜 이 제품이 컨템포러리 무드가 많이 나냐라고 말했냐면요. 이 제품 실 굵기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립으로 짜여진 형태인데요. 이렇게 줄줄이 보이는 걸 립처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립 형태의 니트를 남성분들께서 입으면 그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 어깨 깡패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어깨 패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부분에 매트한 컬러로 패치 디테일이 들어가고 소매 부분에도 패치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어깨가 진짜 어마무시해져요. 저희 편집자는 원래 어깨가 넓은 편인데 이걸 입었더니 어깨가 막 고릴라 한 마리가 되더라고요. 이 제품 아이보리 컬러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블랙 제품을 흑청 바지와 첼시 부츠랑 매칭을 하시면 굉장히 섹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룩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 니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제품은 드로우핏 제품인데요. 요게 바로 면 니트예요, 여러분. 평소에 울 니트 조금이라도 까슬거리면 싫다 하셨던 분들은 면 니트도 한번 추천드려보는데요. 면은 그 까슬까슬함은 없대 건조한 듯한 느낌을 주는 니트랍니다. 아무래도 면 니트는 울보다 보온성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촉감 때문에 요걸 좀 더 선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 니트의 디테일 포인트는 바로 이 그라데이션 포인트입니다. 컬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투머치하지 않게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을 먹여줬는데요. 너무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니트예요. 요거 염색을 잘못했을 시에는 뭔가 촌스러운 타이다이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물을 잘 빼주셨어요. 그래서 고급지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니트는 난 단색 니트는 이제 지겨서 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그라데이션 니트 한번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는 림더 워저브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 카페에서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기존의 림더 워저브 제품은 좀 뭔가 마르신 남성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핏으로 많이 나와서 아쉬웠었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오버사이즈로 나왔더라고요. 이 니트는 컬러뿐만 아니라 원단감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가까이 보시면 뭔가 뽀글뽀글뽀글뽀글 약간 뽀글뽀글한 실로 엮여 있어서 되게 폭신한 느낌을 주는 니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실 자체가 이렇게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만드는데 조금 힘들기도 하고 사장님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은 니트예요. 알아요. 써봤어요, 이 실. 이 제품은 제 기준 저는 진짜 예민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맨살에도 가능한데요.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진짜
진짜 가스가림이 1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이너티를 입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투 컬러로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선호하실 수 있겠다 싶은 건 좀 더 무난한 블랙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무지개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볼메예요, 볼메. 저희 현직사도 그랬어요, 볼메라고. 그리고 이 니트 넥라인을 보시면 되게 두껍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풍성한 니트와 어울리는 넥라인이거든요. 이것 또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그냥 포인트 빡 주기 좋은 니트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뭔가 여자친구가 있으시다면 여자친구랑 나랑 이렇게 커플로 이렇게 포근하게 없어요. Stalkers. 자, 마지막 브랜드는 알렌느 브랜드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가 요청 댓글이 많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편집자한테 입혀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알렌느에서 제가 준비한 다른 니트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한 마리의 벌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 나의 벌꿀은 어디에? 없어요. 이 제품은 모헤어 스트라이프 니트인데요. 이 제품 후기들을 많이 읽어본 결과 굉장히 까슬거린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모헤어, 앙고라 같은 털이 밖으로 나오는 재질의 니트류들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께는 어쩔 수 없이 조금 까슬까슬 간질간질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성한 모헤어 제품을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좀 감안하고 사셔야 해요. 그리고 저 제품을 제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었는데 어라 사진이랑 조금 털 양이 달라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모헤어들이 좀 더 일어나서 좀 더 복실복실해질 테니까 처음에 받으시고 내 거 약간 탈모 걸린 거야 라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곧 털들이 자라날 겁니다. 이 니트는 좀 얇은 편이고 오버핏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니트를 입었을 때 부해 보임이 싫으신 분들은 이 니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지대님의 뭔가 귀엽게 포인트 빵 주면 좋을 것 같은 이 노랑 색상으로 데려왔는데요. 컬러웨이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앞으로도 출시될 컬러가 있다고 사장님이 인스타에서 스포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품들이 제 기준 여러분들이 좀 더 선호하실 것 같은 컬러긴 하지만 포인트 니트는 이왕 색깔 빵! 야 젊은 빵! 이런 니트 한번 어떠실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자인 요소가 폭폭 들어간 포인트 니트 추천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니트가 하나라도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쿠어 리버시블 제품을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